짠이 된 국물에다가 저렇게 뜨거운 물에 담가놓고 약불로 줄이면 돼요. 포인트구나. 자, 그럼 옆에서 이제 떡볶이 국물을 만들어 볼까요? 파. 파가 그렇게 맛있더라고. 다쓸 거예요? 하나. 그래, 맞아. 파 맛도 엄청 나더라고, 떡볶이가. 네. 그죠? 길쭉하게 쓰려면 좋아요. 아, 마늘 잘 진짜 얇게 쓰신 다음 기름을 좀 내요. 기름을 좀 내요. 기름을 내는 이유는 한 세 바퀴. 하나, 둘, 셋. 육수를 내서 하면은 기름 안 내도 돼요. 근데 떡볶이를 먹자고 육수를 내면은 너무 그 시간은 배달 어플로 손이 가죠. 아. 파기름도 내고. 근데 파기름 내서 하면 진짜 마늘? 맛있겠다. 그만큼. 제가 저거 기름 내는 거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서 까지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. 어, 뭐야? 앉아서 뭐야? 제대한 오빠였잖아요. 복학생. 네. 복학생 그 느낌이 딱 나. 그 좋은 거 아닌가? 아, 생각해보면 좋게. 좋은 거야. 복학생 오빠 좋습니다. 교회 오빠 같은 느낌 좋습니다. 여기다가 지금부터 할 게 중요하죠.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. 고추장으로 고추기름 낼 거예요. 고추장으로 고추기름 낼 거예요. 고추장 기름? 고추장 기름? 고추장 기름 아니고? 고춧가루를 넣으면 잘못 쓰면 텁텁해지기 쉽고 맞아요. 보관이 잘못된 고춧가루만큼 음식을 망치는 건 없어요. 고춧가루 쓸 거면 조금씩 신선하게 쓰시고 대량으로 구매했으면 냉동실에 보관하세요. 냉장고 냄새 가면 고춧가루만큼 음식을 망가뜨리는 건 없어요. 그래서 어정쩡하다, 이게 애매한데 여자친구한테 해줘야 된다, 아내한테 그러면은 고추장을 쓰세요. 주정, 대두, 정제염, 천일염, 뭐 물엿. 그러니까 종합 양념 세트라서 고추장을 넣으면은 요리가 좀 편해져요. 아, 고추장으로 기름을 넣는 건 참 아이디어네. 되게 요리가 좀 손에 익으면 고추기름을 내면 훨씬 맛있겠지만 초보자분들은 태워먹기가 일단 되게 쉬워요. 고추장으로 하는 거. 고추장으로 하면은 맛의 평균치가 잘 잡히니까 물론 국물 요리는 쉽지 않지만 떡볶이엔 좋은 것 같아요. 떡볶이에 맞는. 야, 나 저렇게 떡볶이가 처음 봤어. 어, 나오네. 빨갛게 나와. 그러니까 비빔밥을 먹을 때 볶음 고추장에 비벼 먹는 거랑 그냥 고추장에 비벼 먹는 거랑 뭔가 더 느낌이 다르죠. 뭐 고추장 볶음이 맛있잖아요. 고추장 볶음이 맛있잖아요. 네. 비행기 타면 주는 거. 꼭 갖고 내리세요. 냄새가 아까보다 훨씬 좋아요. 이게 볶아서 하시면 돼요. 다 아는 거. 어묵. 뭐 이거 어떻게 자르는지는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어쨌건 삼각형이어야 한다는 거엔 변함이 없죠. 삼각형으로 하면 일단 맛있어 보여. 이상하게. 비엔나 꼭 있어야 돼요. 어, 나 소세지 안 넣는데. 소세지가 들어가야 돼요. 아, 소세지. 비엔나, 아, 저걸 넣어요? 로제를 만들겠다 하면 소세지나 베이컨은 들어가는 게 좋아요. 맞아요. 돼지고기나 일반 고기로 내는 것보다 사실 저 적색육인 것. 아~ 가공햄이 좀 맛이 있거든요. 이게 되게 정성이다. 문어도 되게 정성이다. 와. 두 개 먹을 거 세 개 먹어요. 칼집 내주면 성 있는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어요. 맞아요. 성인도.